네, 국내 연구진이 암세포를 찾아가 마치 수류탄처럼 터져 진단은 물론 치료까지 할수 있는 나노물질을 개발했습니다. 이 암세포가 정상세포와 달리 산성을 띠고 있다는 점을 이용한 건데 모든 종류의 암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한 증식하는 암세포는 한 가지 종류가 아닌 여러 세포가 뭉쳐 있습니다. 또한 정상세포와 달리 빠르게 증식하기 때문에 산성도가 높습니다. 일반 세포는 pH 7.4로 중성인 반면 암세포는 pH가 최대 5.5에 달해 약산성을 띱니다. 국내 연구진은 이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산성을 감지하는 민감한 물질을 나노 입자와 결합시킨 뒤 여러 조각을 뭉쳐 나노 수류탄을 만들었습니다. 이 나노 수류탄은 혈관을 따라 돌아다니다가 산성의 암세포를 만나면 그 안으로 들어간 뒤 터집니다. 나노 수류탄에는 진단 물질과 빛을 쪼이면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치료제가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레이저를 쪼여주면 나노 수류탄이 터지면서 함께 나온 광민감제가 활성화돼 종양세포가 제거됩니다. 그 암을 조직이 그 구멍이 정상 조직보다 크기 때문에 나노 물질 같은 경우는 좀더 쉽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것도 있고 원래 네가티브로 포지티브로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포지티브 차지 되어 있는 수류탄은 그암 조직에 좀더잘 퍼지기도 하고 나노수류탄은 기존 항원항체 반응이 아닌 암세포의 기본 성질인 산성에 반응하도록 만들어 모든 암세포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항체 항원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한 특별한 그런 하나의 항체만 가지고는 아주 일부분밖에 치료가 안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암세포가 pH가 낮은 거, 산성도가 이렇게 높은 그런 것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비균이라는 그런 종양에서도 이게 충분히 적용했었던 걸 보여주는 게. 실제 동물 실험 결과 여러 종류의 종양세포를 90% 이상 제거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나노 입자들을 아무리 많이 사용을 해도 잘 사용을 해도 종양세포 이질성 부분에서는 치료가 안 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데 우리 같은 경우 이번 모델 같은 경우는 그러한 쪽에서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이 나노 수류탄이 실용화되면 빛이 쉽게 전달될 수 있는 피부암이나 후두암, 구강암 등에 우선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화학 분야의 국제 학술지인 미국 화학회지에 게재됐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회영입니다.